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빌라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화면에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학군으로는 정재초등학교가 도보로 4분 정도로 가깝게 있으며 안산공고가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답니다. 바로 근처에는 큼직한 어린이 공원도 있어 어린 자녀가 있어도 좋을 듯 했으며 지금은 부곡동 끝자락에 있어 조금 외져 보이지만 앞으로 들어설 장상지구 신도시 옆에 위치하여 추후 집값 상승도 기대되는 지역이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연식이 있는 빌라이지만 큼직한 구조의 관리 상태가 너무 괜찮은 빌라였습니다. 거실 창 앞으로는 건물이 있지만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 채광이 나쁜 집은 아니었습니다. 거실이 전체적으로 나무 느낌을 주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이런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이 구입하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발코니로 통하는 문이 작은 방을 통하지 않고 주방 쪽에 나 있어 더욱 괜찮아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 상태가 좋았습니다. 주방도 꽤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환기창도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수납장을 빼면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는 주방이었습니다. 주방 옆으로 만들어져 있는 발코니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세탁기를 놓고 건조기는 세탁기 위에 얹어놓는 제품으로 배치해야겠네요. 다음은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꽤나 큼직했으며 원래는 발코니였는데 확장하여 더욱 크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곳 역시 관리 상태가 좋았답니다. 안방 욕실은 큼직하지는 않았지만 환기창이 있어 좋았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샤워는 불편해 보였답니다. 저희 왕부동산에는 광고를 하지 못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각종 욕실 기구들도 고장 없이 모두 잘 부착되어 있었으며 청소를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셔서 좋았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도 큼직한 크기가 좋았으며 도배는 해야겠지만 다른 곳은 수리할 곳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오늘은 부곡동에 위치한 저렴하고 큼직한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빌라의 주인분은 가실 집을 미리 구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사 날도 맞춰줄 수 있답니다.